제출한 과제를 검토해서 평가한 뒤 조별로 점수를 줄 거야. 그 전에 조별과제 수행 과정에서 불성실했거나 가장 기여도가 낮았다고 생각되는 조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조별 꼴찌에게는 최하 점수를 줄 테니까. 선생님, 조별 과제는 다 같이 힘을 합쳐 하는 건데 누군가 한 명을 제외시킨다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. 불공평? 이게 더 공평한 거 아닌가?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. 실제로 누군가 대충 게으름을 부렸고 또 누군가는 실력이 안 돼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같은 점수를 준다면 열심히 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어? 조직의 기여도가 낮거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퇴출되거나 낙오되는 게 이 경쟁 사회의 규칙이야. 능력도 실력도 안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이익을 얻거나 그 자리를 보전하려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조직이 도태되거나 뒤처진다면 열심히 한 다른 사람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.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가 꼴찌를 정하도록 해. 자신까지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. 자, 지금부터 이름을 적는다. 만약 백지를 내는 경우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저 전체에게 최하 점수를 줄 테니까 그렇게 알도록. 다 썼으면 조장들 걷어와. 야, 뭐 하는 거야? 6조 뭐 하는 거지? 1조 황수진 세표. 2조 강민재 세표. 3조 유석환 세표. 4조 조현우. 5조 한국. 6조 오동구 2표. 지금 호명된 각조 꼴찌들은 최하 점수야. 다음 과제는 내일까지.